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천 회장입니다. 오직 삼성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벅차요, 벅차. 힘들어. 그런데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죠. 토요일, 일요일은 가끔 제가 뭐 새로운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건 뭐 어쩌다 이벤트성이고, 오직 삼성만 파는 거야. 따라서 앞으로도 삼성전자만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모르겠어요. 저 이후에도 삼성이라는 기업은 살아 숨쉬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후손들한테도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최고의 기업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기업으로. 어제 여러분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각종 매체에 나오던데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이제 평택 공장 방문을 해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정상회담도 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전례 없죠. 외국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오자마자 한 기업부터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쇼를 보여준다는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일종의 쇼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기도 나 향후 이제 선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하니까. 그래도 뭐 앞으로 뭐 대통령이 보여주는 쇼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는 게참 훌륭한 거죠. 삼성. 대단하죠. 삼성전자. 지금 뭐 공산국가들도 삼성전자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러브콜 해가지고 끌고 올수 있을까.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이왕이면 삼성은 뭐 미국하고 같이 손잡는 게 낫지. 미국하고 손잡고 오래오래 가야죠. 강대국, 미국이 또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또 미국한테 또 눈밖에 나버리면은 하나의 기업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중국 기업들 보면 아셨잖아요. 중국 기업들. 그 대표적인 기업, 화웨이 같은 기업들 보면 아실 거예요. 앞으로 삼성은 이제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멀리 멀리 가야 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한미 정상을 위해서 이제 방한한 우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첫 일정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제 평택에 삼성 반도체 캠퍼스를 찾은 거야. 캠퍼스. 찾았는데,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홈그라운드 아니야. 이재용 부회장. 자기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아주 능숙하게 그 VVIP 손님을 맞아요. 맞으면서 양국 간그 외교전에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게 되십니다. 또 이런 면은 잘하더라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그 진행된 그 한미정상 그 공동연설에서 앞서가지고 이제 양국 대통령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막 잘하대, 유창하게 그래도. 그 정도면은. 연설에 앞서서 대통령을 소개하는 역할도 했고, 하여튼 유창한 영어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 그런 많은 기빈을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 모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택 그 삼성 반도체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야. 세계 최대 규모. 이런 캠퍼스가 없어. 캠퍼스니까 뭐 대학 생각하는데 하여튼 얘들은 용어를 캠퍼스라 쓴답니다. 공장이지만은 하여튼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선진화된 공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진화된 공장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25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그런 글로벌 기업이라 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는 이런 우정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미국과의 아주 각별한 인연을 강조를 합니다. 미국과의 인연. 아주 중요하죠, 인연. 아주 각별하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여튼 이 부회장은 반도체는 모든 것이 엔진이 되고 있답니다. 모든 것이 엔진이다. 저는 그래, 엔진보다는 난 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인터넷에 접근할 수도 있도록, 지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혁신은 바로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가능하다. 그 삼성에 계신 여러분, 그팀 삼성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삼성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이게 뛰어난 인재들과 말 그대로 고생한 인재들, 우리 훌륭한 인재들 때문에 이 삼성이 이렇게 성장한 거죠. 중요하죠. 인적 재원. 인재가 중요하다. 인재. 삼성이 그 역할을 잘 잘했던 것 같아. 인재. 인재 양성이 아주 중요해. 하여튼 이날 부회장은 그 관객석 그 가장 앞줄에 앉았다고 하네요. 앉아가지고 그 행사의 그 호스트로서 그 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김성한 청와대 안보실장 사이에 자리였답니다. 사이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행사에 앞서서 나란히 앉은 그 레이먼도 상무부 장관과 뭐 계속 해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좀 포착되기도 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미국의 정 관계자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야 돼. 이런 게 소통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를 잘 쌓아야겠죠. 이런 인간관계가 안돼 있으면, 네트워크가 안돼 있으면 사업하기 힘듭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그 삼성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땡큐. 하여튼 고맙다고 하겠죠. 어느 나라 기업이 20조씩 가지고 20조를 미국에다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게 막 흔하지가 않아요. 돈도 없을 뿐더러. 하지만 삼성은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하죠. 그래서 바이든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170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작년 5월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했고, 텍사스 테일러시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생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일러시 요즘 뜨겠네 보니까. 텍사스가 요즘 상당히 좀 떠오르는 도시 아닙니까? 테일러시. 지금 뭐 오스틴인가? 그 동네가 상당히 지금 북적북적하다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조인트 벤처 설립 계획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네요. 하여튼 앞서서 이날 오후 6시 정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문에 앞서가지고 윤 대통령이 먼저 이제 평택 캠퍼스 그 사무동을 찾아가지고 이 부회장을 만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면서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언급을 하고,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7일이죠. 7일 날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세계 반도체의 심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었죠. 하여튼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과거 발언이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좋은 모습이었고 아주 아주 멋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도 잘 풀려가지고 뭐 사면도 되고 복권도 돼가지고 이제 조연이 아니라 이제 주연이 돼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확실하게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한미관계도 더욱더 공고히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